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식에게 꼭 전하고 싶은 글, 시정 박태훈. 건강 이야기. 보약보다 효과가 있는 것은 운동이다. 하루 한 시간 땀나게. 보약보다 효과가 있는 것은 음식 잘 먹는 것이다. 편식은 안 됨. 보약보다 효과가 있는 것은 나쁜 버릇 고치기다. 생활 습관.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술 절제, 금연 필수. 정신 이야기. 매사에 세번 생각하고 세번 인내한다. 많은 실수 사고를 막는 비법이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망상은 버려라. 절대 잘난 게 아니다. 남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잘못을 돌아보자. 먼저 반성해야 한다. 정신은 수시로 청소하는 장소와 같다. 수시로 반성 마음을 닦자. 대인 관계 이야기. 상대를 대접하라. 그래야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 상대를 무시하면 또 하나의 적이 생긴 것과 같다. 상대에게 준 모멸감. 상대방은 절대 잊지 않는다. 상대와 관계에서 내가 약간의 손해라는 생각을 해라. 내가 이기라면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한다. 친구 이야기.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 한다. 함께 술 마시고 즐긴다고 친구일까? 거짓은 없는 진실로 맺은 우정이어야 한다. 친구는 진실이 친구라고 말한다. 친구의 흉은 내 흉으로 생각하고 내가 막아라. 친구의 흉, 바로 내 흉이라고 생각해라. 함께 웃고 즐긴다고 친구가 다 친구가 아니다. 나에게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경제 이야기. 저축은 꼭 해야 된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으니.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 목에 밧줄을 맨 것과 같다. 항상 불안 위태위태. 기분 나는 대로 사업상 약속은 하지 말라. 약속은 반드시 빚이 된다. 노후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 노후의 복지관 식당 앞에서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노인의 모습을 보라. 가족 이야기. 매사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 가족에게 신의를 잃으면 모든 신용을 잃은 것과 같다. 가사일을 서로 돕는다는 것은 필연이다. 집안일 항상 내가 먼저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언행을 조심하여야 한다. 가족 간에도 고운 말로 인격을 존중하자. 양보하라, 사랑하라, 존경하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를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사는 것이다. 남에게 해 끼치는 일, 내 욕심 채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인생 사는 것은 세상 순리와 같다. 한 달이 크면 한 달은 작다. 고개를 넘으면 평지가 있다. 세상사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신 차려 사는 법이다. 항상 내가 누구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하는 욕 따져보면 그욕 피해자는 자신이다. 욕하는 자신 생각해봐라. 그 모습 비참한 모습일 것이다. 직장 이야기. 내가 다니는 직장 천직으로 생각하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자.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 이놈의 직장 아니면 산입에 거미줄 칠까? 하지만 거미줄 치는 사람 많다. 훗날 나이 들면 직장의 고마움을 알게 된다. 내 직장이 내 가족, 내입 먹여 살게 하는 곳이다. 직장 동료의 입힌 상처는 상대는 평생 잊지 않고 산다. 시정 박태훈의 해학이 있는 아침 중에서.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